a personal security precaution. While there is still no word on the cure for the virus, in the case of nuclear or radiological fallout, government officials...오디오바닥 이모조모 뉴스. 안녕하세요. 소리샵 TV 앵커 이모조모입니다.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신상 오디오만 기다리고 있는 지자랑 리포터입니다. 지자랑 리포터? 네, 지자랑 리포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품이 새로 출시되었죠? 미국의 첨단 하이테크 오디오 회사인 벨칸토에서 E1X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E1X 라인업에는 DAC와 파워앰프, 인티앰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DAC에는 이더넷, USB, 다양한 디지털 입력 서브 출력과 MMMC까지 넓은 선택폭을 갖추었고 모든 음역대의 소리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뚜렷하게 재생시켜줍니다. 파워앰프는 어떤 스피커와 조합해도 노이즈 없이 소리를 증폭시키고 음악의 가장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완벽하게 전달하는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인티앰프는 해상력이 높아 음악의 가장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완벽하게 전달하고 음색이 자연스러우며 저음역에서도 명료하고 힘있는 소리를 구현합니다. ATC에서 45년 전통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SCM150ASAT 액티브 스피커 시스템 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3웨이 구성의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와 ATC 픽6 파워앰프를 통합했는데요. 스피커는 동작의 정밀도를 높이고 왜곡을 낮추기 위해 상단과 하단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앰프는 두 개의 채널로 한 채널당 350W의 출력을 제공하며 독자적인 스피커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드디어 프로악에서 K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K1과 K10인데요. K1은 스탠딩 마운트 타입의 북쉘프 스피커로 K1 전용 스탠드가 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북쉘프 스피커에 관심이 많은 오디오 파일이라면 K1의 발표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K10은 프로악의 40주년이자 K 시리즈 10년을 기념하는 커다란 기대작으로 시리즈 완결에 해당하는 플래그십 톨보이 스피커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스피커로 하이엔드를 시작하신다면 소리샵에서 한번 청음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었군요. 기대됩니다. 다음은 잠깐 쉬어가는 알어서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파일들을 위한 명반들을 몇 장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별히 오디오 상식 심화편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인 출신 강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세뇨르 로드. Mi nombre Rodrigo. 아,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상식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음반들은 어떤 건가요? 네, 오디오 파일을 위한 추천 명반 중에서 세 곡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명반은 토토의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토토 4입니다. 1983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무려 6개 부분을 휩쓸었던 앨범인데요. 전체적으로 고역에서 중역, 그리고 저역까지 각 악기의 주파수 대역 간 밸런스가 완벽해 오디오 기기의 밸런스 특성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리 올림피아 홀에서 성사된 라이브인 파르스입니다. 수록곡 중 A Case of You는 현장감과 정의감, 파리 올림피아 홀의 잔향과 홀톤이 잘 살아나는 명연입니다. 앨범은 DVD와 오디오 파일용 LP로도 발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We Get Recast를 추천드립니다. 음악은 물론 음질까지 완벽한 생생한 스튜디오 세션인데 이 중 You Look Good To Me는 잔잔하게 시작해 빠른 템포로 점점 연주가 즐거워지는 음악입니다. 재즈 애호가나 오디오 파일에게 이 앨범을 꼭 추천드립니다. 역시 전문가답네요. 추천해준 음악 모두 유명하고 좋은 음반들이네요. 자타공인 오디오 파일이신 이모조모 앵커님은 요즘 어떤 음악을 들으시죠? 저는 블랙핑크만 듣습니다. How you like that? 가끔 트와이스? 네, 감사합니다. 세뇨르 로드리고. 벌써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인데요. 북적거리는 휴가지보다는 집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휴가 계획을 세운 분들을 위해 빵빵한 스피커와 함께 보기 좋은 넷플릭스 음악 영화를 추천해드린다고 하네요. 해외 유학파지만 한글 자막 없이는 영화를 볼 수 없는 꽃순이 리포터 연결해봅니다. 꽃순이 리포터. Hello, 이모저모. 빵빵한 사운드와 함께 볼만한 영화 추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휴 잭맨과 앤 해서웨이가 출연한 Les Miserables입니다. 너무 famous한 무비라서 many people이 보셨겠지만 집에서 빵빵한 스피커 시스템으로 본다면 아마 feel이 다르실 거예요. Original soundtrack 중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라는 곡은 This Summer을 cool하게 만들어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비욘세의 홈커밍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작해 보는 내내 어메이징한 콘서트 무비로 화려한 무대뿐 아니라 비욘세의 라이프 스토리까지 담아 아주 인터레스팅합니다. 페리 빅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비욘세의 목소리를 빵빵한 볼륨으로 듣는다면 스피커 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영화는 니콜 키드먼 주연의 물랑 루즈입니다. 2001년 개봉한 뮤지컬 무비인데요. 비주얼과 뮤직이 아주 잘 믹스된 귀가 즐거워지는 최고의 영화입니다. 사운드 트랙 중 크리스티나 아귤레라, 마야, 릴킴, 핑크가 부르는 Lady Marmalade는 저희 노래방 18번이기도 합니다. 애틋한 러브스토리, 흥겨운 노래, 화려한 영상 모두를 갖춘 물랑루즈를 아직 못 보셨다면 넷플릭스에서 꼭 시청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집콕하면서 넷플릭스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이달의 오디오 바닥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